네, 안녕하세요. 데일리 플로트의 BJ입니다. 김용우입니다. 이제 플로트 교실 2권 11과에 왔습니다. 여러분, 좋아요. 새로운 파가 나왔네요. 파 운지가 원래 알고 계셨던 그 운지 있죠? 요 운지에서 세 번째 손가락만 띄면 돼요. 이렇게 돼요. 네, 쉽죠? 네. 자, 그러면 바로 가겠습니다. 1번. 39페이지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높은 음역의 바장조의 음계. 그다음 3번. 네, 이렇게. 여러분 도돌이 표현은 제가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연습하실 때꼭 하세요. 도돌이 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한 번만 하지 말고 두번 연습하라는 뜻이죠. 아시죠? 잠시만요. 4번입니다. 40페이지. 제가 여러분들 믿고, 여러분들의 좋아요를 믿고, 연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. 좋아요. 자, 40페이지 4번입니다. 5번. 6번. 그 다음, 높은 미 연습이에요. 7번. 자, 그 다음 41페이지로 넘어갑니다. 제가 사실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막 기침하고 양해 바랍니다. 젓가락 행진곡. 그 다음에 맨 앞으로 DC라고 돼 있죠. 다카퍼. 요걸 지켜서 맨 앞으로 갔다가 피네. 예. 파인이라고 읽으면 안 돼. 피네. 예. 피네에서 끝나는 겁니다. 지금 급 피곤하거든요. 게다가 지금 영상이 몇 분까지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. 그게 지금 다 끝나버렸어요. 네. 예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좋아요.